이제 한계가 있을 때가 있어요. 이게 초심이랑 디조에서는 이제 쭉쭉쭉 올라가는 게 네네. 느껴지는데 아마 C조 정도에서부터 살짝 정체기가 있을 건데 이제 스매싱 제일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이제 대부분 보면은 이제 다 길게밖에 안 때리니까 상대방이 다 편하게 치는 거 알고 이제 코스로.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자바 아카데미 코치님 두 분을 모시고 오늘 인터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기소개 한 분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바 아카데미의 정민 코치입니다. 네, 정민 코치님이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바 아카데미 우지호 코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예, 신입 코치님이시죠? 네, 네, 맞습니다. 요즘에 인기가 좋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냥 네.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행히 회원님들이 그 반응에 따라서 네. 잘 맞춰서 열심히 해주시는 것 같아서 네. 조금씩 그래도 인지도를 높여가는 것 같습니다. 네. 아우, 젊은 친구들 말도 잘해요. 네. 질문을 좀 제가 리스트를 뽑아왔거든요. 네, 하나씩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좀 근황을 좀 여쭙고 싶네요. 네. 일단은 그 아카데미가 많이 늘어가지고 아카데미 위주로 계속 하면서 있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계속 아카데미를 하고 있고 최근에 또 아카데미 일이 너무 이제 회원님들 많아져가지고 이제 요새는 거의 뭐 자고 일어나서 레슨만 거의 하고 거의 자바 네. 아카데미 분들이랑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거의. 아, 네. 사람이 저 회원님들이 많아졌긴 했어요. 근데 이게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는 거의 한 4배 정도도 많아졌거든요. 반 타임이. 예, 저희가 작년에 초에 했을 때는 거의 일요일 반만 진행했다가 지금은 화, 목, 토, 일 이렇게. 그리고 화요일도 세 타임씩이니까 총한 아홉 타임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데 이 회원님들이 늘어났던 이 급증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어요. 그 노하우들이 있었을까요? 저희 자바만의 노하우. 일단은 이제 클럽 레슨이랑 제가 클럽 레슨이랑 아카데미를 이제 둘개다 해봤었는데 이제 클럽 레슨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최대한 엄청 짧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마 회원님들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밖에 못 받으니까 이제 배우고 싶은 기술은 많은데 네. 그 시간 안에 배우기에는 아마 짧아가지고 아카데미에 한번 넘어오셨을 때 이제 한 시간 반 동안 이제 한 기술 계속 배우실 수도 있고 아니면 코치가 이제 세 분이니까 그세 명이 하나씩만 기술을 배워도 엄청 많이 배울 수 있으니까 또 시간이 많아서 엄청 많이 연습하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아카데미 많이 찾아오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얘기를 할것 같은데요. 일반 험블 레슨을 받으면 보통 15분, 많이 받으면 20분 이렇게 받는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코치님한테 30분씩 총 1시간 반을 받을 수 있고,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거, 뭐, 험블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게임에서 중요한 스트로크, 아니면 체력 훈련까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모두 3명의 코치에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코치님 개성에 따라서 자기가 맞는 스타일대로 맞춰서 그렇게 레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저희 자바 아카데미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게 확실히 이게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이 게임을 치면 짧게 느껴질 수 있는데 레슨만 받는다 생각을 하면 맞아요.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긴 시간 동안 그 3명의 코치에게 또 2대1, 많아봤자 3대1이니까 소수 정해져. 이렇게 그런 클래스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기술들을 좀 확실히 배워갈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갈게요. 그러면 이게 회원님들마다 뭐 A조도 있지만 D조도 있고 그 정말 스펙트럼이 다양하잖아요. 저희 회원님들 보면은. 그러면 그 회원님들의 수준에 맞춰서 어떻게 지도를 하는지, 특히 여쭙고 싶은 건 보통 DC조 분들이 많으니까 네, 거기 맞춰서 한번 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초신 분들도 많고 D조, C조 이렇게 세 그룹이 제일 많은데 일단 초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단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자세. 자세. 네, 자세를 제일 많이 보고 네. 그다음에 스텝. 스텝. 스텝 그리고 네. 기술 배울 때도 이제 어떻게 해야 멀리 가는지랑 각도랑 이제 힘을 어디서 주는지 그 위주로 제일 많이 알려드리고 그다음 그 기술이 되면은 이제 응용하는 거 있잖아요. 네. 드라이브를 배우면은 이제 이게 드라이브가 됐을 때 이제 클리어를 배우고 이거를 이제 연결 동작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해서 계속 늘리게 하는 것 같고 네. D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스텝이 되니까 이제 실전에서 어떤 기술을 써야 상대방이 힘들게 치는지 그 위주로 코스로 공략하는 그 법을 알려주는 것 같고 C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임을 이제 잘 하시는데 이제 한계가 있을 때가 있어요. 이게 초심이랑 디조에서는 이제
쭉쭉쭉 올라가는 게 느껴지는데 아마 C조 정도에서부터 살짝 정체기가 있을 건데 이제 스매싱 제일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이제 대부분 보면은 이제 다 길게밖에 안 때리니까 상대방이 다 편하게 치는 거 알고 이제 코스로 네, 뒤에 기술 같은 거 많이 알려드리고 그다음 서비스 초구 받는 연습 뭐 위주로 많이 알려드리는 것 같아요. 정맨 코치님 요즘 또 거의 연예인급이잖아요. 뭐 같이 뭐 어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네, 뭐 사진 찍어달라, 뭐 사인해달라, 뭐 다 하는데 이게 되게 뿌듯하실 것 같아요. 요즘에 레슨자분들도 그렇게 요청 안 하세요. 네, 뿌듯하실 때 가장 레슨하면서 그럴 때 있을까요? 일단은 네. 이제 제일 뿌듯한 거는 이제 클럽 회원님들이 이제 시합 나가기 전에 잘 안 되는 걸 얘기해 주시면은 저는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거든요. 그때 이제 그 기술 완전히 배우고 나서 시합 나가서 많이 썼다고 이것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고 했을 때가 가장 뿌듯했던 것 같아요. 저는 혹시 그러면은 입상하신 분들이 좀 있을까요? 혹시? 네. 특히 네. 이제 많기는 많은데 제일 기억나는 게 이제 화요일 3부 회원님 네. 중에서 이제 혼복 나가셔가지고 아 네네 항상 이제 엄청 열심히 배우셨거든요. 아, 근데 네. 이제 준우승하셔가지고 아 네네 혼복 여고 불가 있습니다. 아 맞아요. 한 명에 이가 나 있어요 이렇게. 맞아요. 네, 대단하신 분입니다. 네. 그래서 네. 엄청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네. 아 뿌듯하시겠어요. 네. 네. 우리 지우코치님도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뿌듯하면서도 힘든 게 같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레슨자분들이 이제 안 되는 거 부분을 많이 요청하실 때 제가 피드백을 드렸는데도 약간 해결이 되지 않을 때 그때 저는 사실 좀 많이 힘든데 그럴 때 이제 집에 가서도 계속 고민합니다. 막 저도 다른 코치님 영상도 보고 그리고 내가 피드백을 줬던 게 어떤 게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잘못 정확하게 피드백을 제공하지 못했는지 네.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하는데 그러면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 그 레슨자분이 그 원하는 피드백을 얻고 실력이 향상됐을 때 그때 정말 뿌듯하고 더 힘을 내서 이제 다른 레슨자분들에게도 잘 이렇게 코칭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 굉장히 훌륭하네요. 이렇게 레슨 끝나고 보통 뻗기 마련인데 집에서 근데 집에 가서도 항상 이제 레슨법에 대한 티칭법에 대한 고민을 하신다니까 저도 배울 게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지호 코치님은 힘든 거랑 이제 되게 기뻤던 거를 같이 말해줬는데 정민 코치님은 힘들 때가 있었어요? 힘들 때는 이제 저도 클럽 레슨을 하다가 아카데미랑 병행하다가 이제 클럽 레슨은 아예 안 하고 아카데미만 하거든요. 네. 이제 클럽 레슨은 그나마 조금 힘들긴 힘든데 쉬었던 네. 점은 이제 10분에서 15분 안에 하면은 이제 또 다른 회원님들 계속 바뀌니까 이제 스트레스가 조금 덜 했어요. 아, 예. 네, 근데 이제 아카데미는 이제 진짜 회원님, 그 아카데미 회원님들이 이제 무리가 되는 거고, 네. 이제 그 이름으로 이제 시합을 나가게 되니까 이제 잘 안 되거나 할 때 이제 같이 스트레스가 받더라고요. 좀 부담이 될 수 있겠네요. 아, 왜냐면은 그게, 이제 네. 그 아카데미 이름을 나가는데 네. 만약에 잘 못하게 되면은 이제 어쨌든 저희가 책임을 좀 거니까. 느끼죠, 저희도. 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또 잘 해야 될지 그 스트레스가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 할 건데요. 이제 저희 자바 아카데미의 올해 계획 네, 그런 거를 좀 정민 코치님이 정리해서 한번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아카데미가 일단 화목 토일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남양주점 그리고 포천점 네. 이렇게 운행되고 있는데 다음 달부터 이제 서울점에도 월수금 많이 이제 오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월화수목금토일을 이제 아카데미 운영을 할 것 같고. 자, 이렇고 이제 끝냈고. 네. 아, 확장을 많이 하네요. 서울점까지. 예. 네, 그래서 네. 진짜 이제 확장된 만큼 네. 이제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 맞고 이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네. 게임 데이가 있어요. 아, 게임 데이. 그래서 회원님들 네. 다 오셔도 되고 아니면 항상 게스트분들도 네네. 오셔가지고 3시간 동안 이제 저희 코치님들이랑 다 같이 게임하면서 그런 반이 있고 그 다음에 네. 저희 아카데미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 자바 아카데미 회원님 이름으로 회원님으로 네. 아, 자바 아카데미 이름으로 예. 회원님 이름으로는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아카데미가 준 거지 회원 개개인의 이름으로는 뭐 당연한 거죠 그거는 네. 자바 아카데미로 나갔을 때 성적을 내시면은 네. 저희가 10,000원 할인이 되거든요. 아 문상 됩니까 문상? 네 문상. 네 할인이 네, 돼요. 그냥 네 10,000원 할인.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한
화합업 풀타임에 등록하셨을 때도 네. 많은 네, 할인을 할인 내고. 네. 그리고 저희가 아카데미 밴드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들어가시면 이제 이벤트 같은 것도 있고 네. 이제 사진 같은 거. 네, 매일 사진 업로드 맞아요. 합니다. 사진 네. 업로드 됩니다. 사진 기사분이 또 오거든요, 매일. 맞아요. 네. 오시면 볼 수 있습니다. 네, 누구지? 그래서 네. 각자 사진도 받아볼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가끔 이제 게임 데이도 일정들이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 밴드 가입하셔서 같이 소통하면은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인사할게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아, 두번 하면 안 돼요. 한 번만. 네, 인사 한번 하고. 네, 자, 용돈.